아버지한테 먼저 그랬어요. 저 가수하고 다니다 보면 귀가 피곤하다. 예. 소음일 수 있거든요. 저는 제 나이가 몇 살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예. 그냥 신인은 신인인 거죠. 예. 자칫하면 제가 워낙 방송을 오래 했으니까 그런 또 타성에 젖어 있을 수 있는데 궁금한 것 있으니까 좀 물어보고 예. 그런 마음으로 좀 하루하루 보내고 있어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얼굴에 많이 부어있죠? 오늘 눈이 살짝. 눈이 부어있죠? 그래서 음영을 좀 넣었어요. 이번 달 5월 들어서도 일정이 없는 날이 이틀밖에 없었어요. 다 아침부터 해서 밤에 끝나고 막 하루에 뭐 미팅부터 해서 일정이 막 대여섯 개씩 있고 그래가지고요. 예. 쉬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적응을 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 감사한 일이잖아요. 예. 바빠지고 찾는 곳이 많아지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어서. 목 풀렸습니까? 아, 예, 예, 예. 목 풀렸습니까? 예, 아니, 네. 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안경 바꾸려고. 안경이 여러 개였어? 예. 이것만 봤어. 이 코에 자국 생기지 않아? 아니, 괜찮아요. 뭐 멋있는데? 젠틀하시지 않습니까? 안경 써볼까요? 그래서 성훈이는 항상 노래할 때 진심을 담아서 또 부르니까 눈물이 많이 나요. 네, 눈물이 나면 휴지를 이렇게 해서 눈물을 닦습니다. 알이 없어가지고. 안경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눈물을 이렇게 닦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어떻게 안경을 둬? 상도 안경! 그래서 이것도 알이 있습니까? 알이 없어요. 이건 누구 안경입니까? 제 건데 성훈이한테 배웠어요. 상도도 원래 이 안경을 썼었어? 신상도. 형은 가리는 용도가 아니죠. 우리 가리는 용도.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뭐 불이라 그래요. 말씀하세요. 뭐 불이라 그래요. 불을. 가리는 아니요. 용도 아니야. 형, 우리는 써야 돼, 우리처럼. 눈이 안 좋아서 쓰는 거예요. 그래. 에이, 무대에서 절대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영상입니다. 근데 분위기 메이커 누구 한 사람이라기보다도 정말 색깔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14, 24. 14요? 15. 그러니까 만 20. 아, 2. 만 20. 2. 만 말고. 한국 만 말고요? 말. 22요. 22. 윤필이 형님 워낙 동안이셔서. 49. 말씀하시기 전에 좀 몰라. 알겠습니다. 맞아요. 난 놀랐다. 난 30대인 줄. 하나 둘. 마음 하나. 30대인 줄은. 용필이 형 그 멘트 하시는데. 어떤 거? 막 저희는 막 이렇게 손을 흔들잖아요. 근데 용필이 형 멋있게 그냥 이렇게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막 그 인사가 아니라 그냥 되게 젠틀하게. 나도 이렇게 했는데. 아 그래? 이게 멋있다. 내가 하면 선소되는 거 같아. 있어.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질문이요. 저러고. 질문이요. 여기요. 하시고요. 낭만적이고 그냥 너무 잘생기시고 너무 멋지시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처음 왔거든요. 그야말로 내 돈 내 산 첫 콘서트예요. 그리고 김용필님 제가 첫 팬한테 가입해가지고 지금 너무 요즘 너무 힐링을 받고 있어요. 네,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도 관객들 많이 들어오셨네요. 그 지역에서 콘서트를 하면 그 지역분들 위주로도 물론 많이 오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예, 뭐 지역 불문하고 오시더라고요. 예, 정말 최고의 무대를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예. 형님 맨 앞으로 오시죠. 알겠습니다. 용필 형님. 마이크 대고 있어요. 나이 순으로 이렇게. 오늘도 감동스러운 무대, 최고의 무대. 기대하고 있는 무대를 왔습니다. 우리가 달려갑니다. 미스터 트롯 2!
아자! 아자! 가자! 보니까 혼자 하는 게 노래가 아니더라고요. 교감이 되고 소통이 됐을 때 듣는 분들도 더 감동이 있는 거여서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 길에 많은 팬분들 하루하루 삶 속에도 에너지를 많이 드리고 싶고.